은하 씨, 성희 씨, 아라 씨. 이렇게 많은 지금 다. 느낌이 치는 분이에요. 룰라라면서요? 네. 룰라는 그걸 몰랐어요? 룰라는 몰라요. 90년대 나온 거지 어떻게 알겠어요? 90년대 나온 거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요리하면 사실 한요리 하거든요. 사실 한요리 하거든요. 제가 지금 뭐 인스턴트 쪽으로 빠진 건 아니고 이미 과거에 이 수많은 요리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냥 오, 너 맛있겠다. 군침돌아. 아, 이거 또 이거. 이게 뭐예요? 셰프들이 갖고 다니는 동물. 이 홈쇼핑에서 사셨어요? 이 홈쇼핑에서 사셨어요? 안 그래! 이 친구들은 한국의 군중류를 못 먹어왔지 않을까라는 주더라고. 이게 뭐예요? 맥주구이면 도도도도도 좋아. 오 아니에요. 오 아프다 목구멍. 지금 원 투 다리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딱 파장이 그렇지. 오 아니 이렇게 나가지 말고 딱 서서 고개 원 어깨 투 배 다리 골반 고 골반 배 어깨 머리 원 투 쓰리 포. 그러니까 지금 나가고 싶어. 야, 수정이 하고 싶어 하잖아. 이렇게 들어서. 장민이가 있으니까 음악과 춤이 있고 하는데 분위기가 모든 게 달라지는 거야. 와. 이 노래는 정말 하도 유명해서 딱 그 시절이 딱 생각이 아, 음악을 딱 틀면 그 시절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이제 한참 힙합이 한국에 막 붐이었을 때 막.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 그러니까 어디 이런 클럽 같은 데 가면 조금 아는 노래 나오면 이렇게 가만 목 놓고 있다가 나가자. 그리고 꼭 춤을 추면 남들은 막 이렇게 춤추잖아. 근데 춤을 할게. 이거 무슨 춤? 꼬셔야 되니까. 탐색. 어, 저기 있구나. 어, 저기 있구나. 춤을 안 추고. 형님 안녕? 잘 잤어? 어? 놀라자 놀라자. 뒤를 타고 꺾어 신고. 여자 기프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꺾어가지고 뒤로 싹 이렇게. 야 뒤로 타는 거야 딱. 그리고 그때 이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댄스 타임이 있었거든. 댄스 타임이 이제 한 시간씩 딱 주어지면 춤을 막 춰요. 추다가 이 둘이 춰봐. 둘이 춤을 추고 있어. 근데 저희가 되게, 아, 여자가 괜찮아. 그럼 이제 막 춤추다가, 가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얘를 내쫓는 거지, 이래. 그리고 또 와봐. 이제 또 오면. 이제 또 오면. 내 쪽 꺾다 계속. 재밌다. 형 시대 아닐까 싶죠? 그렇지. 어디서 탈, 아직도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뭐 인라인 스케이트 뭐 이런 거지. 그럼, 인라인 스케이트 뭐 이런 거 있지. 근데 지금 몇 시? 아니. 8시도 안 됐는데 7시 좀 넘었는데 일어나는 거 지금 처음 봤어. 아니 그러면 아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 아니 보통 아침은 남자들이 하다 보면 여자들은 이렇게 받아먹는 스타일이야. 제가 하겠습니다. 집에서요? 어 괜찮아. 어 아니 근데 아침 해준다고 아침 뭐예요? 아 모양 본인이 챙겼는데요.
동그랗게? 네. 오. 저도 요리하면 사실 한 요리 하거든요. 제가 지금 뭐 인스턴트 쪽으로 빠진 건 아니고 이미 과거에 이 수많은 요리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지금은 이제 그냥 좀 그렇게 사는데 일단은 커피하고 건강 주스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제 뭐 샌드위치인데 이름을 이제 상무님으로 줘서 토스트 사오셨어요? 응. 와, 도마도 맛있겠다. 우와. 이거 다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씻어가지고 네. 우리 이따 다 같이 커피 끓여드릴 거야. 이거 절구로 그래서 커피를 빠야 돼. 아~ 씻어가지고. 절구 원두를... 쪄란 거야? 어, 쪄가지고 가루 만들어가지고 주전자에다 가지고 이제 우려낼 거야. 아, 아 좋다. 좋은 거야? 커피 좋아해? 너무 좋다. 알아? 아, 또 아침부터 또 그릇 닦기 전문 손님이야. 우리 아메리카노 만들자. 어때?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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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찾은 애가 아메리카노 못 먹잖아. 나 지금 조금씩 넣고 찍을 것 같아. 아마 얘가 튀기니까 이렇게 이거 다시 하고 아 이렇게 하고 그러고 그렇지. 오, 좋다. 좋지. 아주 멋있지. 오, 좀 힘 되게 좋은데? 많이 했어. 많이 해봤지. 쇠절구로 낸 거 있잖아. 쇠절구였으니까. 그거 했어. 끝날지. 됐다 언니야 이제는. 지금 끓었어? 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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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는다 녹는다 그거 녹는다. 나무떼기 나무떼기. 넣어. 하나. 어 잠깐만 앞으로 좀. 끓었어요? 불러하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 다 해 먹어요? 요즘 많이 해 먹어. 건강 주스니까 네. 이게 아침엔 사과가 금사과라 그러잖아. 금사과. 사과 그렇게 먹으니 좋다. 아 이거 뚜껑 까면 이제 주스 찰찰찰 넘치는데. 아. 왜? 조금 익어도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야, 왜 이렇게 한 거냐면, 껍질 벗기려고 이렇게 한 거야. 아. 토마토 겉껍질. 자. 껍질 벗길 거야? 진짜 맛있겠다. 우와, 잘 벗겨진다. 와, 되게 잘 벗겨져요. 대박. 우와, 다 요리사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야 이거 봐 잘 먹어요. 이게 한번 살짝 데치면 껍질 잘 벗기지. 껍질 벗기는 재미가 쏠쏠한. 와 특이하다. 무슨 평상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음식을. 근데 이렇게 토마토를 삶아서 주스 만들어요? 그러니까 토마토가 조금 네. 살짝 열에 데치면 영양소가 네. 그게 다래요. 풍부해요? 우와 집에서 삶 먹어야겠다. 그리고 껍질을 이제 벗기면. 네. 되게 부드러워지지.
오빠 저 아침에 잠깐 들었는데 예전에 90년도 그때 이게 엄청 유행했다면서 이 춤이. 운동춤? 아 그때? 아이. 막 이거 하면 사람들이 쓰러졌대요. 뭐 정말? 오빠 죄송해요. 아이, 몰라봐서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눈이 내린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눈이 내린다. 눈이 내려와. 예술가니까 말 제도 봐라. 눈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습니까? 탐내지 마셔. 아, 탐내지 않는다, 야. 아, 진짜. 오빠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십니까? 얼굴은 별로 이렇게 에이, 거짓말. 아주 안 보진 않지만. 그쵸? 아, 네. 안녕. 안녕. 정희 안녕. 오랜만이다. 오빠 그래서 어떤 스타일인데요? 나는 그냥 일단은 밝은 사람을 좋아하고. 네, 우리 다 밝아요. 이상형이다. 우리 이상한 여자 아니야. 너 왜 그래? 우리한테 쓸쓸 느껴? 아니 나는 정상 여자니까 당연하죠. 나는 이거 먹으면 할 때요. 혼난다. 나 아까 먹었을 때 엄청 혼난다. 오빠 성미 어떻습니까? 아니 성미. 네. 아니 성미. 아니 성미. 여자 같아요? 안 같아요? 야, 궁금하다. 여자 같다면 오빠 이상해지는 거야. 뭐야, 사람에게는 나이가 어디 있어. 너무 앞서갔다요. 꼭 미국의 그 해리비안의 해동에 나오는 사람 봐요. 그 사람이 어떤데? 그 사람. 누군데? 30살인가? 어린 여자랑 살잖아. 너 롱롱이네, 완전. 여자가 더 좋아한대야. 저는 상민 오빠 같은 분이 이상형이에요. 네, 좋아요. 남자는 잘생기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집안 살림 잘한대요, 저렇게. 상민 오빠처럼. 그럼 되죠? 되게 있고. 그럼요, 그게 기본이죠. 그런 그래. 남자가 이렇게 만약에 고백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전 당연히 콜이죠. 콜이에요. 네? 엄마랑 항상 참아야 되지. 조금 더 고민해봐야지. 제가 원래 이제 그 손발이 이쁜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손은 사실은 은하가 좀 이쁜 편이고, 그리고 팔은 아라가 이쁘고, 팔, 그냥. 손이 나쁘겠네. 송이는 마음이 이뻐요. 이거 또 쓰는 거예요? 네. 찌꺼기인데? 찌꺼기가 아니죠. 식재료로 좀 쓸까? 아, 먹을 수 있어요, 또? 식재료로. 소금을 좀 많이 넣네요. 엄마보다 더 잘한다. 오빠 솔직히 말해요. 후드 엄마 밑에서 자랐죠? 누구? 후드 엄마 밑에서 자랐죠? 새엄마, 새엄마. 우리 북한에는 새엄마 밑에서 자란 언니들이랑 오빠들 일 엄청 잘해요. 맞아요. 아, 빨리 먹고 싶다. 이걸로 만두, 속 만들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완자 속.
맛있겠다요. 오빠는 그럼 집에 있을 때 네. 이런 거 해드세요? 이런 걸 잘 안 해먹지. 일이 많은 일은 안 하지. 나도 하나 먼저 볼까요? 우리 근데 왜 상민 오빠한테만 이러고 있나? 나도 모르게 다현이 몸이 여기 있게 되네. 단 수가 없네. 맞아, 맞아. 네? 무너질까? 무너져? 여기에 아 이게 지금 공간이 좁아서 나무를 이렇게 댈 수 있으면 그렇죠 되면 하나만 댈까? 돼가지고 이 받침대만 이렇게 다리만 놓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하고 자신들이 나서서 어 제가 할게요 아침은 이렇게 해볼게요 뭐 하고 뭐 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할 일이 없더라고요.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그릇도 찾기 쉽고 좀 선반도 만들고 이렇게 좀 정리정돈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봐봐 이거? 선반 만들기 아 진짜요? 이거 해놓으면 주방 되게 깔끔해질 것 같아요 그죠? 깔끔해져요 잡기 힘드니까 좋다 좋다 높이가 틀린데? 응? 10점 맞아요? 잠깐만. 수납기 잠깐 써도 돼. 여기. 딱 됐다. 이제 거기 좀 올려봐. 그렇지. 완전 단단해. 저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됐네. 형이야, 우리 계란 가져올게. 아 여기랑 계란 이렇게 후라이 해가지고 탁 넣어서 먹으면 그래도 맛있겠다 야. 토토토토토토토토 잘 짰죠? 안 귀여워. 아, 뭐야 배고프겠다. 어머, 먹는 거 줘야 되는데 이건 될까? 야 진짜 배고팠나 봐. 토토토토토토 누구가 알아? 나 토끼 띠다. 진짜? 토끼요. 진짜? 나 토끼 띠야. 반가워. 야 이제 잡아먹지 않을게. 이렇게 잘 먹는 거를. 알아요, 우리 알 낳는가 볼까? 낳았다, 낳았다! 나? 오, 나? 하나, 두 개, 세 개. 진짜? 어. 아, 근데 이게 원래 몸에 진짜 영양가 있는 건데. 요 자리에서 딱 까먹어야 돼.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우리가 먹는 거야. 너무하다. 우리가 건강해야 식구들한테도 좋은 거야. 알 가져갈게. 야, 알. 어, 대박. 보호하려고 저기 간다. 비켜봐. 조심해요.
진짜. 저 가나시키 잡아 먹어야겠다, 저. 우리 먹을까, 여기서? 저 아래 내려가면 적들이 너무 많아. 여기서 먹자. 저 정해놨네. 오빠, 주스 드셔보세요. 응. 짜잔. 와. 고생하셨으니까. 와. 선반 만들어주셔서. 아, 고마워.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거 드시는 거예요. 요거는 토마토 껍질도 그러니까. 다 발랐어요. 그래요. 맛있어요? 맛있다. 됐다. 반대쪽도 구멍 뚫려야지 잘 나와. 진짜? 정해봐. 자기 말 안 들어서요. 네. 야, 아저씨 정우 오빠 봐라. 서윤이를 챙겨주는 거 봐라, 저거. 야, 우리 오빠는 정말. 우리 한밥은 맛이 없대, 서윤이. 한밥이 맛있대. 어때요? 괜찮으세요? 맛있어요? 아니, 만든 건 그냥 그런데 서윤이가 갖다 줘가지고 더 맛있어. 아, 진짜요? 어. 제가 맛있다고 전해드릴게요. 어? 어? 진짜요? 알면서 왜 그래.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건배하자. 야, 근데 혜진이한테 좀 미안하다. 진짜 고소하다. 자, 흔적을 감춰야 돼, 우리. 이렇게 다 부시는 거야. 네? 오지. 왜? 네? 오지. 왜? 자가 있나, 없나. 검사 중이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니까 하나밖에 없대. 아니, 두 사람이 무슨 닭장 안에서 뭐 하나 있어, 하나? 네, 하나 있어. 하나밖에 없네, 계란이. 실은 저희가 너무 먹고 싶어서 태어났는데. 누나. 네. 지금 얘기 다 했는데 너 어떻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하나는 내 뱃속에 있으니까 이건 하나밖에 없고. 하나는 내 뱃속에 있고. 아, 뭐 자꾸 고민해. 빨리 먹어요. 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안 잠깐만. 본인이 월드 가스도 또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무슨 힘들어. 저 너무 가물어서 하나만 낳았다 그러죠. 그 동생들 먹는 게 낫지. 막내 씨. 하나 더 이거 따왔다고 하시죠. 가자. 괜찮아요? 왠지 뭔가 되게 서운한 얼굴인데? 아니야. 전혀. 아, 전혀요? 응. 근데 다음에 부를 때는 처음에 같이 불러라. 왜요? 들어갈 때. 같이 안에서 먹자. 알았지? 네, 알겠어요. 나눠 먹어요. 응. 아, 진짜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점점 벗어나 생각을. 생각을. 완전 벗어나는 사람이야. 아, 진짜 신기하네. 우정 약게 썰었는데 괜찮아요? 잘했어요. 완전 맛있겠다. 대박. 어머, 이거 완전 맛있겠다. 언니, 이거 먹으면 울지도 모르는데, 진짜. 제가요? 무슨 맛이지? 진짜 향기롭다. 냄새 영 좋다야. 어야. 색깔 너무 예쁘다. 토마토 주스. 아이고. 우와.
걸린다. 새까맣게. 어, 대박이다. 우리 이거 커피숍에서 하는 것보다. 커피 향이 장난 아니에요. 커피. 어, 되게 고급스럽다. 어유 맛있겠다. 와. 자, 아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오늘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고급부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상민이를 위해서 박수! 이거 집에서도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이게. 어. 이게, 와. 이게 여자분들 드실 네. 거고, 이게 남자분들. 아, 왜? 달라? 왜? 달라? 아, 예. 여기 이제 달콤 소스가 더 들어갔고. 아, 진짜? 두 개, 두 개. 달콤한 게 이건 안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꼬소 그냥. 대박. 아, 꼬소? 저 꼬소요. 아, 달콤 꼬소. 네. 여자. 맛도 심지어 맛도 다 틀려요. 대박이다. 마셔봐봐. 제가 뭐 엄청 신기하다. 말짱. 이 맛이 진짜 신기한데. 봐봐. 만들다. 와. 처음 먹어봐요 이건. 케일. 자. 맛도 다 틀려. 대박이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말짱. 맛이 진실이요? 뭐예요? 말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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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브렉스나. 맛있다. 어떡해. 그렇게 느끼하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상민이도 혼자 음식 잘하나 봐. 뚝딱뚝딱 응용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 그게 잘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신기한 게 아까 왜 이거 녹즙 짜내고 그게 들어갔잖아요. 뚜껑이. 그럼 우리가 왜 그걸 채소 다 먹은 거잖아요. 죽 빼서 이렇게 먹어. 그것도 찌꺼기 여기 넣어서 이렇게 아, 먹어. 뭐? 지금 약간 모르셨죠? 느낌 홈쇼핑 느낌인데. 어? 어저께 새로 오신 세 분 송이. 은하 아라는 말 좀 하세요. 네? 어, 근데 여기 사람들이 원래 있던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하고 일도 너무 잘해서 네. 저희 새로 왔는데 되게 자극받네요. 그죠? 그럼 교체돼요. 네. 그럼 교체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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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일은 없어요. 원전 우리니까. 그럼 밥상에 숟가락 넣는다. 숟가락 얻는다고 분명 말했는데 이런 소리 나면 안 되죠. 곤란합니다. 어디까지가 유물 받아줘요? 하지만, 하지만. 이게 리얼로 오니까. 힘드네. 끝까지 받아줘야지. 끝까지 안 받아주네. 근데 이 하나면 아침 식사 진짜 충분히 되고 남는다. 아유, 김치 먹는다, 애들. 이 맛이야. 하나 다 먹어? 난 김치.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김치 아니면 매운 게 들어가야 돼. 응. 응. 잠깐 뚝딱 하나 해줄까? 다 먹었어? 매운 거? 응. 뭐예요? 매운 거 잠깐 뚝딱. 와. 뭐 있어요? 이야. 잠깐 뚝딱. 뭐지? 너 오빠 진짜 야단 났다야. 엄마 너무 마음에 든다. 오빠 우리는 인간이 매워서는 안 된다. 귀가 아플 정도. 인간이 이게 마지막에 스파게티 소스를 버무리면 되게 스파이시하고 되게 맛있는 스파게티 같은 라면이 돼요. 아, 이거 해보셨어요 집에서? 가끔 새벽에 먹어. 새벽에요? 아, 배고플 때? 아, 상민이 뭐? 어, 됐어. 말아.
7. 오, 야, 진짜 맛있겠다, 쿤친도라. 매운 거 좋아하는 좋아하기 때문에. 아, 침나온다, 침나와. 잠자. 치즈는 빼고. 이 치즈는 먹어야 되나? 진짜요? 왜요? 육동. 아. 야, 근데 그런 거 있지. 매운데 자꾸만 맛있어. 땡기는 네. 거. 완전 매콤하다.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나는 막 엄청 매워. 어. 이게 맛있다. 이게 무슨 맛? 오, 맛있다. 더 먹어야 돼서. 아프다. 먹고 뭘? 아 근데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솜씨가 아니야. 응? 이게 물 조절, 불 조절 이게 되게 중요해서. 와 지금 옆에 있으면 오빠가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와 맛있다. 감사해요. 이 불로 이 정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 보는 음식 아니야. MSG 탓이죠. 나빴어. 아. 그거는 오빠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아라도 그렇고 서현이도 그렇고 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매운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완전 사랑해요, 매운맛을. 그런 우리한테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아람이 죽이네. 잠시만요. 아니면, 지금도 펄킹이라는 게. 아빠, 으르렁 쳐봐, 으르렁 쳐봐. 음악이 좀 지내시고. 으르렁. 어, 죽이는데, 완전. 이상 봐봐요, 이상 야하게. 우리 병규 씨는요? 네, 평가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춤을 네. 뭔가 이제 그 배운 거지 네. 자기 게 아니에요. 네. 아쉽네요. 그럼 룰랄 한번 해줘요, 힙합 그거. 아, 지금 저희 성대성이거든요. FD 뭐해? 자, 미스 A. 미스 A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우리 미스 A 됐어? 나는 수지 할 거야. 춤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겉멋은 들었는데 영혼이 없어요. 아, 형 말투도 현석이 형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춤 기술만 배웠지, 그, 소울이 없어요. 네? 네, 좋습니다. 일하러 가자.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뭐야 이거? 뭐 저 뭐야 저거 뭐야? 보자기 보자기. 뭐 어쩌자는 거야 이거? 갑자기. 예. 뭘까 이거? 선풍기 같은데요. 야 이렇게 작은 선풍기 어딨어? 선풍기? 예. 앞에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과 관련된 물건들이 있거든요. 어,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안 볼게요. 안 볼게요. 아. 그럼 열어봐. 거기다 하나 열어봐. 어, 뭐야? 저거 하나! 뭐야? 저거 하나! 뭐야? 와, 이거 저거다.
미꾸라지다 먹자 이거. 우와. 미꾸라지다 먹자 이거. 와 대박이다.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그거. 달팽이 아니에요? 어 이거 골뱅이. 아. 우리 이거 왜 북한에 골뱅이 있잖아 이거 골뱅이. 우렁 아니야 우렁? 우렁인가? 우렁 같은데 우렁. 와 이거 좋아. 이건 팥빙수 만들 수 있는 기계 아니야? 뭐야? 돈이에요? 이거 하자. 그러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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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준비 생활 백서 남북 공통의 추억을 찾아라. 아 공통. 아니 이 세 가지 가지고 뭔 공통의 추억을 찾는 거야? 아니 북한에서는 얼음 과자 뭐 이런 거 없죠? 북한에 있어요. 얼음을 내갖고 거기다가 이제 찹쌀 죽 써서 얼음 냈잖아. 그거 이제 겨방기 해갖고 가루 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똑같네요. 어, 아, 그거예요. 그래. 그리고 미꾸라지루는 뭘 해 먹어? 뭐 해 먹어? 아 이거는요 한국에서 추어탕 먹잖아요. 근데 북한은 미꾸라지로 탕을 끓이긴 하는데 추어탕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뭐 어죽이라는 말을 써요. 어죽. 북한에서는 보통 보양식으로 많이 먹어요. 그리고 전 우렁이 맞습니까? 우렁이. 우렁이 뭐해? 우렁이 근데 진짜 크다. 저거 아. 저거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간에 좋잖아요. 진짜 맛있게 할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우리는 저거 우리는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저거 그 유기농 농법 눈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많다. 아, 북한에서 농사 지을 때도 이런 거 넣어? 당연하죠. 북한에서? 네. 어, 북한에서도? 이거 양어장에다가도 넣어요. 얘가 어, 있나? 추억이 생겼네. 살았어. 공통점이 있어. 노래 넣는 걸로 그냥. 벅터기 대비 전투회로 첫 번째 임무. 너네 우렁이를 뿌려라. 지금부터 남한 동무들의 특별한 벼 농사 비법을 알려드리가시오. 물속 잡초만 쏙쏙 뽑아먹는 왕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우렁이 농법. 남한 동무들의 선전기술 농법 참 똑똑합니다. 조심해 알아요. 너무 장한 힘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넘어진다. 벼 밟으면 안 되겠어요.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조심해야지. 어, 푹푹 들어가는데요? 어, 많이 들어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진짜? 지금 잘못 잡으면. 네. 이렇게 이제 손으로 움켜 잡으시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던져주면 돼요. 네. 하루 꿈에 해가지고 한 군데다가 던지지 말고 이렇게 골고루. 싹 다 뿌려주세요. 네. 우와. 우와. 그런 거구나. 아니. 이제... 잠깐만. 송이야. 아, 예. 지금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건데 우리가 예. 그 앞에다 거. 뿌리면 힘들잖아. 여기서 이렇게 뿌리면서 나가야지. 이렇게. 그렇지. 이제 저기 이게 움직일 때 야, 너무 이제 중심을 뭘... 잃어가지고 벼를 밟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네. 네 고구마... 자, 뿌리면서 갑시다. 예. 레고. 이렇게 가야지. 얼갱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래. 유. 북한은 농약이 없어서 친환경으로 하는데 여기는 맞아. 건강에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 올라가. 엄마. 아, 너무 위험해. 우와. 그거 봐라. 무슨 애 때문에 산다니까. 소희야 잘 커버라. 얘네들이 잡초를 먹는다고요? 그런데는 어떻게 얘네들이 잡초를 먹지? 너는 쟤는 안 먹고? 그렇지. 참 희한해. 네, 이런 걸 연구하면서 얘네가 이렇게 하니까
저밖에 안 돼? 자, 그게 전부야? 잠깐, 다 던지고 안 던지고. 너네는 입으로 하니 뭐라야? 너네는 입으로 하니 뭐라야? 그리고 언니 성야, 우리 이제 이거 다 하면 어디 보내니? 북한 보내지. 북한 인민들에게 보내주는 거다 성야. 진짜? 나가자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신발.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럴 때는 그늘에가 탁배기야 돼. 아 진짜. 또 탁배기. 반장님 탁배기. 탁배기.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고생하셨습니다. 쭉내 여쭈. 쭉내. 북한에서는 농사 짓다가 쉬잖아. 네. 이렇게. 네. 무슨 얘기해? 유머를 해요. 정치적 발언을 잘못하면은 수용소 갈까봐. 이런 모여 앉은 자리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옆에 사람이 그거를 가져다가 보위부에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야한 얘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아, 많이 하죠. 서로, 북한 가겠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해줘, 형님. 재밌는 거. 그래. 나 듣고 싶어. 19금에.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줄까요? 네. 다른 아빠랑 엄마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머리가 정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있다가 엄마 어젯밤에 뭐 했어? 하니까 아빠방 물어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빠 어젯밤 뭐 했어? 야간 작업했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나도 같이 하자 하니까. 아직 눈치 없지 않으래요. 아직 눈치 없지 않으래요. 지금 왜요? 엄마 왜 그러세요? 왜 이러는 거야? 은혜야, 이거 정신 차리라. 어떡해요? 어? 왜 이러니? 우리 19금이야? 우리가. 그냥 12금 아니야? 12금? 형? 되게 북한에서 누르면 되게 웃긴 얘기 같아요. 대박이다. 아빠 했을 것 같아? 응, 냄새 느낌이 좋아. 아. 아빠 진짜 대박이다. 아, 이거 되게. 돈가스 먹어요? 대박. 아, 맛있겠다. 엄청 맛있어 보여요. 네? 뭘 만들려고 그런가? 나는 오늘에 우리 아나 언니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보양식을 좀 만들어줘. 북한식 고추순대. 기특한다 얘. 너무 좋죠? 이거 북한에서 그 사자고추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치? 이거 한국 고추 아니에요. 그치? 그 고추가 북한에서 왔어 설마? 고추? 북한 고추예요. 북한에서 고추가 왔다고? 진짜야? 난 믿기지가 않는데? 저는 이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이거 북한에서 이런 고추가 왔고? 당연하죠. 아, 이거 북한에서 왔대 고추가. 야, 너 사기쳐도 진짜 너무한다 야. 이거 말하면 믿어주니까 제가 뭐 말을 못하겠어 솔직히. 아 그래? 너 하나님한테 이렇게 맹세할 수 있어? 아 이거 고추가 그만 하나님한테 맹세해요. 인생 갖고 맡겨야지. 아 너무 웃기다. 고추 멋있죠? 북한에서 어떻게 갖고 와요 그거를? 설마 북한에서 가져왔겠어요? 다 알면서 자꾸 같은 질문하니까 내 머리 아파 북한에서 가져왔댔어요. 이거 되게 뭐야? 뭐 넣었어? 고기. 무슨 고기야?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이렇게 갈았어? 네네. 나 파 썰는데?
내가 써도 언니 기름을 있잖아요. 어. 한 세 숟갈 좀, 아니, 기름을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부어갖고 여기다 좀 끓여주세요. 기름을 끓이라고? 네. 기름을 끓이라고? 네. 하지 않나? 썰여주세요, 기름을. 아. 조금. 그래갖고 여기다 넣어야 되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물 다 말려야 돼. 이렇게 하면 뜨거워져가지고 물이 좀 말려야지. 아니, 지금 수정이 형이. 야, 그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아,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은데. 누나야, 내가 밥 할까? 어, 나 밥 없어도 돼. 요거면 그래? 돼. 그래? 이거 엄청 많아. 이거하고 이거 밥하고 그거 써놓은 것 같은데. 어. 기름 뽑고 내 너 도와줄게. 뭐 언니 뭐야 이거 빨리 기름 부어야 돼요. 이거. 언니 뭐야 이거 빨리 기름 부어야 돼요. 이거. 송이 형 미안해. 언니가 딴 정신 팔고 수리야 돼. 일단 부어. 봐봐 이거 너무 튀면 어떡하지? 어, 안 튄다. 이 정도면 돼? 아까 송이가 좀 도와라 그랬어요. 뭐 할 거지? 파기름 안 돼요. 언니 비켜요. 어느 정도 이 정도? 아니야. 한 여정도. 응. 올려? 네. 센데 너무. 송이야 그럼 파 바로 준비해줘. 기름 금방 타. 이거 막 불 엄청 세 지금. 봐봐 바로 봐. 고소한 냄새나. 기름 타. 응. 기름 여기에 넣을 거야 바로? 응. 튄다 비켜. 아 됐다. 이거 여기서. 진짜 대박이다.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응, 냄새 느낌이 좋아. 대박이다. 좋은 소리다. 우와! 너무 로맨틱하다. 엄마 어, 그래도 돼? 막 탈 것 같다요, 진짜. 센스 있으시네. 어떻게 음악 쓰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거 좀 수저 넣어줘? 같이? 네. 이렇게, 여기 끝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어머나, 우리 아빠는 그저 뭘 해드릴 줄 안다니까? 그거 다 넣는 거 아니에요? 저 그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어찌다 와서 해먹는 거야? 이건 완전 북한인데. 이거 어디 사는 열인 줄 알아요? 청류관. 어디? 평양 청류관. 아, 평양에? 네. 가지순대도 해, 송이야? 응. 고추순대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너 대박이다. 이거 북한에서 자주 해먹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손님이 오면은 자주 해줬어요. 근데 퍽 삶아야 돼요. 찹쌀이니까 절대로 삶으면 떨어지지, 이거 늦게 붙어갖고. 물에서 맛있어요. 반죽에 약간 밀가루 안 넣어도 됐었어. 밀가루요? 밀가루 넣으면 좀 이상해. 죽가 떡거든요. 멀쩡멀쩡. 이거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야, 일단 시작 전인데 먼저 뭔가 온다 느낌이네. 뭔가 맛있겠다. 뭔가 완벽하게 완성될 것 같은 느낌. 우리 송이 뭐든지 다 잘해요. 응? 이런 걸 또 어디서 배웠대 너? 집에서 엄마가.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송이가 아니더라고요. 북한에서 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한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솜씨가
있다라는 걸 미처 몰랐던 게 미안하더라고요. 아, 이거 또 이거. 우와. 셰프들이. 이게 뭐예요? 셰프들이 갖고 다니는 도구. 셰프들이 갖고 다니는 도구. 아, 그 무슨 요리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한국의 궁중요리를 못 먹어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이제 맥적구이면 고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거 괜찮을 것 같다. 대박 대박. 그게 뭐예요? 오늘 돈가스 먹어요? 대박. 기름 뽑고 내 돈 도와줄게. 된장. 이거? 맥적구이. 맥적구이. 맥적. 언니 가지 다 섞고 여기. 아, 이름도 특이하다, 야. 궁중요리, 궁중요리. 정말요? 우리 오늘 왕이 되는 거예요? 야, 공주가 되는 거. 전화가 있잖아, 전화가. 와, 전화가 되는 거. 역 보통이 넘는 것 같아요. 요리를 잘하냐 그랬더니 요리사 자격증까지 두 개나 한식, 양식 있대요. 와, 이런 동생이 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1차 끝났어, 2차. 이제 이따 끝날 때 하면 돼. 여기, 잠깐만. 여기 행주가 어떤 거예요? 행주? 저거 아까 막 바닥도 다... 행주가 따로 없는 것 같아.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니, 행주인데. 이거 걸레예요, 걸레. 왜 그러세요? 걸레예요. 100원대. 내가 행주 대고 하는 거지, 몇 시간 대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나야? 뭐? 이거가 행주고 저거가 걸레야. 아, 큰 거? 큰 게 행주야? 아니, 사이즈도 똑같고 오빠, 색깔도 똑같은데. 아니, 우리 그거 있잖아, 이거 묶어놓게 내가. 은지야. 네. 요게 행주인데. 네. 걸레랑 이제 색깔이 똑같아.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거든? 네. 안 헷갈릴 자신, 어떻게 하면 안 헷갈릴 수 있을까? 뭐 가운데 구멍 뚫어놓을까요? 아, 그냥 맨날 펼쳐봐야 뭐 알 수 있는 표시잖아. 그거라도 할까, 그러면? 그럼 뭐로 뚫을까? 네, 한 이거 행주인데 어떻게 표시하지? 이거 행주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아셨죠? 얘를
이렇게 소복하게 쌓아주세요. 소복하게? 응. 얼마큼 소복해? 이 정도? 그럼 물을 먼저 뿌려야 되겠네. 그래. 먼저 뿌려요. 그래. 좀 비켜봐요. 비켜봐. 근데 물 좀 뿌려. 물 좀 뿌려. 근데 물을 뿌리면 네. 밟으면 이게 땅이 또 이씨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뿌릴게요. 너만 안 밟으면 돼. 그래? 너만 안 밟으면 돼. 너 이거 무섭다. 두 손으로 하세요. 두 손으로. 야, 두 손으로 야. 형민아, 두 손으로 해. 아니, 저분은 내가 아침에 휴게소에서 만난 분 맞나? 이거 행주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니죠? 헷갈리면 안 되는데. 누나의 요구가 행주야. 뭐가 티 나는데? 그러니까 아직 표시를 못했어. 그냥 표시 이렇게. 표시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이쪽으로 찢어놓자. 그지? 그게. 근데 나 뭐 찢을 게 없어. 가위 안에 있거든, 서윤아. 어디 있어? 주방 안에. 주방 가위 있어? 봐봐. 이게 뜨거운 놈이 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행주야. 이거 봐라, 이게 행주야. 두 개? 오빠 제가 행주가 행주 알려드릴게요. 아 지금 행주 그거 봐. 아니 나중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응. 괜찮아요? 응. 이렇게 찢은 거가 행주예요. 오케이. 두 개. 헷갈리지 마. 헷갈리지 마. 저기 색깔 똑같을 거더라. 행주 놓는 꽃 나 그런 거. 응? 오늘 행주에 꽂히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행주야, 장난치지 마. 먹읍시다, 이제. 아이고, 언제세요? 이거 씻고 올게요. 아, 그게 이제 요리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도 이제 반찬 같은 거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면 다 갖춰져 있는 주방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야외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네들이 이제 청결이나 이런 거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왔다 갔다 먼지 나는 땅 막 뛰어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잘 닦아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우리가 먹는 거니까. 지금 올릴 거야? 물 안 끓는데? 물 그럴 때 얼리면 안 돼요. 아, 그래? 이거는 저 내가 이거 오빠가 얼려주시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그걸 또 넣어야 돼? 여기다 얹어주거든요. 아, 그래? 그 고추를 넣을 거야, 여기다가? 응. 야, 뜨거운데 조심. 안 다치지? 안 다쳐. 그냥 그것만 다쳐. 닫아놔. 이것만? 응. 여기. 오케이, 요거는 이거 고추 딱 쪄내거든요. 장 딱 넣어갖고. 그냥 북한에서 우리 항상 아침에 밥 반찬 이렇게 먹었어요. 하고 싶니? 응. 넣고 싶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머리 쓰면 돼. 찌는 거는 여기 얼려놓으면 되거든. 아유, 세상 기가 막히다. 뭔가 적응이 돼. 이렇게 하나 더 밑에. 됐어. 완벽해, 아주 그냥. 됐어, 됐어. 오케이! 뭔가 이게 부자연스러워. 뭔가 이게 부자연스러워. 이게 넘어질 것 같단 말이야, 지금. 이거 뭔가 부자연스러워, 지금. 아, 무서워 죽겠어. 멋있게 완성했는데 저거 하루아침. 이거 해줘? 응. 이거 해줘? 응. 수평을 이루게 해줘? 응. 멋있다. 짱이다. 이쪽을 넣었어요. 됐어요, 오빠. 이제 잠깐만, 이쪽만 깨면 돼. 네. 다시 부동집. 오, 됐다. 진짜 됐다. 아, 오빠 잠깐만, 잠깐만. 잠깐, 손 내줘, 손 내줘. 손 내 그만 된 거 아니야? 네, 됐어. 됐어? 진짜 만족하다. 더 오빠 여기. 진짜 만족하다. 더 오빠 여기. 아니야, 이게 진짜 만족해. 오케이.
찜통이가 이렇게 약간 넘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풀 뒤집혀질 정도예요. 어, 오빠 이게 이렇게 넘어질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러면 바로 세울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그냥 들었다가 이제 다시 넣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봐가지고 이제 경사의 각도를 딱 맞춰갖고 이제 돌로 이제 이거 다 조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 오빠는 뭔가 센스 있구나. 진짜 완전 짱이더라고요. 꼭 저 요리를 성공하고 싶다라는 이 모습이 너무 간절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불 들어갑니다. 고기 들어갑니다. 이거를 먼저 딱 넣고. 어, 또. 구이도 올려놔도 돼요, 그냥 차라리. 또. 구이도 올려놔도 돼요, 그냥 차라리. 보이죠? 여기 있어. 불 확 센 불 해야 되는데, 이거. 아이. 센 불 하면 타요. 형, 올려. 올려. 형, 뒤로. 아니, 할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나 이게 낫죠. 그 다음에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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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고이잖아. 불이 바보들. 불이 안 다. 불이 바보들. 불이 안 다. 완성은 어디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거. 형님도 가게에 좀 올려드릴까요? 오케이. 와. 와. 이거 좋아? 나 이거 있어. 언니 이거 좋아하는구나. 나 좋아해. 오. 진짜 놀랍다. 맛있어요. 와, 다시. 아니 말고 왜 그래? 어, 살짝 손이 갈수록 상상이 생기다. 가지 맞죠? 야, 너무 맛있어요, 오빠. 와, 다시. 오, 가지 맞죠? 야, 오, 진짜 맛있다. 아, 고기 때문에 딱 간이 맛있네. 아, 진짜 놀랍다. 이 맛이 나오네. 진짜 맛있어. 오빠 내일 드세요. 대박이다. 이게 돼지죠? 돼지 고기야 된장 처음 먹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많이 먹었던 거예요? 응, 궁금해요. 아, 우리 오든 있을 때는. 앞으로 우리 한국 음식의 뭐 전통 음식이 뭐 이런 걸 좀 한 가지씩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욕심인데요? 욕심은 지금 하나인데요? 아니 아니야. 지금 북한 음식 너무 많이 먹었어. 어? 오빠 매일 하나씩 해줘요. 북한으로 등용하게 그 뭐야 김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 맞아요. 맛있는 게 별로. 어 이거 특이해. 근데 특이해. 나 이거 하나 먹어보고 싶어. 나 이거 하나 먹어보고 싶어. 전 원래 빵 먹던가 밥 먹던가 둘 중에 하는데 응? 맛있어. 뭔가 이런 것 같은 그 상자. 오늘 이거 성공했다. 맛있어. 오빠 대박이다. 진짜 잘 익었어. 아. 아. 오빠 진짜 대박이다.
다 익었어? 응, 다 익었어, 오빠. 응, 오빠 그걸로 뭐해. 진짜 대박이다. 나도 놀랐다, 야. 이거 안 익었을까? 안 익을까봐 했잖아. 오빠 이거 원래 잘 익거든요. 아, 이 가지 잘 익었다. 형님 앉아. 동네야. 고생했어. 고기만 해. 아이고. 근데 여기 승거우신 분은 저장 있어요. 근데 제가 사전에 이 감을 다 맡아놔갖고 북한에서는 우리 엄마가 이제 그 우리 학교에서 운동회 하거든요. 그때마다 도시락을 이거 사줬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 네. 도시락을 가지고 해가지고. 우와 대단하다. 근데 내가 이거 엄청 좋아할 거거든요. 우리 한번 먹어보자. 그래. 하나 드릴게요, 형님. 응. 아니 고추도 한번. 오빠 나도 고추. 자. 이게 고추 안에 뜨거운 물이 나오거든요. 아, 조심하셔야 돼요. 언니야. 자. 이게 고추 안에 뜨거운 물이. 성미야, 여기 양념 좀 주라 우리. 어, 여기 있어. 성미야, 여기 양념 좀 주라 우리. 어, 여기 있어. 맛이 어때요? 시럽네. 어때 전문가가 평가하게 솔직히 맛있습니다. 맛있다. 담백하네요. 진짜요? 오빠 솔직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고추의 매운맛과 안에 담백한 맛이 어우러지니까 통일된 맛인데요? 아니 형 진짜 이래요. 오빠 나 진짜 또 오빠 하나 끝나고 아니야 아니야 진짜 우는 거야. 너 이런 애였어? 장난아니다. 맛있지 언니? 일단 가장 중요한 간이 맞아요. 이게 지금 간이 맞고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아, 그리고 아, 진짜 깔끔하네. 맛도 있어요. 매운 듯한 단면이요. 그죠? 약간 섞어서 매운맛인데 씹을수록 단맛이 나네. 안 매워요. 딱 먹는 순간 고급 요리라는 게. 어머니 또 맛있어. 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다더니 아우. 가지 먹어. 그 가지 아닌가? 대단하게 하시네요. 아, 이거 왜 먹는 거야? 날아다니는 거 막 없었으면 딱 좋겠다. 아, 벚꽃이 그, 내린 거 같은데. 밥 먹어. 뜨겁다. 너무 나오지 않아요. 너무 많이 와. 와, 아, 야! 야! 진짜 맛있어. 야, 이 가지 순대는 이거는 오우 오빠 가지 순대 괜찮아요? 어, 아. 야, 뱃속에서 박수 치는 거 벌써 두 번째다. 야, 이거 시간 많이 걸린 건데. 이거 원래는 되게 빨라요. 아, 그래? 네. 불만 올려져 있으면? 네, 그렇지. 불만 빨랐으면 되게 빨라요. 이게 아. 제일 간단하면서도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제일 간단해요. 아. 가지. 나는 고추. 가지. 저는 궁중열이요. 야, 알아요. 알아요. 나는 와바반자. 알아요. 왜요? 네가 제일 이뻐. 알아요. 오빠가 안 말해도 다 알거든요. 지저가 없네. 아, 저기. 미안하네. 지저 없어. 야, 근데 좀 제 사자 깎으러 찼네. 가늘자 이름 맞아 죽어요. 진짜라니까? 이거 옷 볼 일이 아니에요, 다. 무슨 일 아니야? 물어야 되나? 오빠는 진짜 센스가 만점이에요. 왜? 사람은 이렇게 바람 따라 살아야 돼. 바람이랑 뭔가는 바람이 흐름에 따라 살아야 돼요. 절대로 갈 때, 이게 뭐야, 참자 적고 구닥에 살면은 상처받고 힘들어 버리니. 야, 네가 최고다. 이게 바로 네가 센스. 제일 이게 제일 이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창문 옆에는 성적이 하나하나가 매력 있어. 야, 너도 지적 없네. 야, 너도 지적 없네. 내가요? 맞아, 내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바람 따라 살아야 된다. 아까 나도 그 뭐 해놓고 갔다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 이게 제일 이뻐. 너도 안다니까? 나. 너 아메리카노 아니야? 저 있어요, 디저트. 응? 뭐야? 뭐? 맛있는 거. 빨리 가, 빨리. 빨리. 있잖아요. 어? 밤에 준다 했잖아. 아니, 지금 먹어야지. 밥이잖아. 그래. 지금 먹자고. 뭐예요? 뭐예요? 다 해오셨나 보다. 어? 뭐예요? 궁금하지? 저렇게 요란해? 그냥 앉아서 먹으면 돼요? 넌 안 먹어봤을 것 같아. 아, 저 못 먹어. 쌀 과자 아니에요? 아니야, 좀더 아니야. 뭐예요? 치킨이고. 마시멜로. 마시멜로. 어?
마시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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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최고예요. 우리도 못 먹어봤는데? 오빠, 근데 이거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돼가지고 살쪄. 아, 고래는 병아. 그건 뭐든 다 똑같아요, 여기. 아니, 밥 먹자마자 설탕 먹으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거든. 간호사, 간호사. 그럼 이거만 간호사 주세요. 수영대 나왔어요. 중앙대 간호사. 대한민국 중앙대인데.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럼? 아니, 살찌 들어가 먹자. 이거 참여해주세요. 그래, 먹어요. 어, 오징어 갖고 온데. 이거 진짜 커. 초코파이 이거... 가운데 들어간 거 있잖아. 네. 네. 호두 같은데? 하얀 거. 소미라고요? 형님, 제가 왕을 위상한 고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달거든. 나 날아다니는구나. 뭐라는 거야, 맞아. 아, 꽃미남이 있으니까. 느끼해? 이거 진짜 진짜 맛있다. 엄마 진짜 맛있어. 전에 초코파이도 있었어. 어머! 맛있다. 입. 야, 이거 뛰어야지 굽지. 넣어봤어요, 아빠. 네. 여자는 두 명씩 될 거 아니야? 네. 그게. 그러면 상민이 나. 아, 이게 뭐 니가 내꺼 이불이 없더라 그냥 피해 지입을 안 하고 그죠. 아빠가 이제 다 나오셨어요. 네? 내 웃음이 나는데 택했습니다. 언니, 난 잘 뜨기도 해. 언니, 모르잖아요. 들어. 응. 들고, 응. 뭘 들어. 되게 힘들다. 문 열고 싶어? 여기? 그래, 문 열고 되고. 뒤에도 다 있었어요. 이거 어때? 뭔가 엄청 땡겨. 박시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아프다. 오 마이 갓. 아 힘들다. 괜찮은 거 여기야? 저 어떻게 해? 응? 그 맞아요. 괜찮은 거 여기야? 응. 어, 저 이렇게. 응사는 어디서 줘? 응사 여기? 자체만 해줘. 우와. 야야, 그 왜 그래? 야야, 그 왜 그래? 우와. 야야, 그 왜 그래? 사실 이거 들어왔어요. 아 진짜? 얼음을 하나만 주시면 안 돼? 얼음이 있나 봐.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들어온 거지? 이거 지금 들어온 거지? 이거 하나 들어온 거잖아. 어디, 어디? 아, 됐다. 어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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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루나 먹으니까 엄청 맛있다. 부드럽고. 응. 새콤 매콤하다, 그죠? 오늘 텃밭을 함께 가꿀 짝꿍을 정하시오. 분호중 오빠 내 거! 근데 나는 지정 오빠랑도 하고 싶어. 아, 저 그냥 우리들이 바꾸자. 나는 잘. 오, 유나 또 웬일이야, 또.
아니, 됐다. 아, 싫어. 아니, 됐다. 아, 싫어. 나도 건너뛰어 오빠. 그거 봐봐. 오, 알았어. 연락이 가져가지 마. 시작! 알았어. 너무 좀 보는 거 같아. 야! 어떡해.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